안녕하세요, 엘리입니다. 시즌 온 쇼핑을 하려고 이렇게 서울로 왔어요. 제가 여태까지 다녔던 곳은 일단 알파인스타 혹은 다이네즈 그리고 타이치, 레이싱에서 유명한 그런 브랜드가 모여있는 그런 곳을 다녔었는데, 요즘에는 또 이제 그 트렌드가 조금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 트렌드에 다가가 보려고 한번 직접 오프라인 매장을 가보려고 합니다. 요즘에는 약간 라이더인 듯 아닌 듯한 그런 복장으로 많이들 입더라고요. 네, 예쁜 것들도 많고 너무 과하지 않고 캐주얼한 그런 라이딩 복장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입어보고 살 수 있는 곳을 가보려고 합니다. 지금 첫 번째 갈 곳은 하이라이더라는 곳인데, 여기에 라이딩 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일단 들어가 보시죠. 갑시다. 내가 오늘 엄청 많이 살 건 아니고 일단 목표는 라이딩 진. 검정색을 한번 입어볼까? 내빗이 은근히 아시안 체형인 것 같아. 오! 이쁘다. 야, 내빗 거 왜 이렇게 이뻐? 이거 오늘 살 것 같아. 색상이 약간 다르긴 한데 이게 제일 이쁜 것 같아. 색상이 밝긴 해도 금방 지저분해지려나? 이거랑 이것도 약간 자크가 없네. 이거 뭔지 알아? 레빗 그치? 괜찮지 않아? 자켓 사러 온 건 아닌데 이상하게 자켓만 눈에 보이냐? 가죽 자켓을 좀 입고 싶어거든. 53만 원. 네, 이따가 입어봐야지. 이거 근데 이쁘다. 이거 여성용 같은데? 나 이런 색상 이쁘더라고. 근데 이거 되게 이쁠 거, 되게 편할 것 같아. 밴딩 스타일이라서. 들어가겠지, 여기? 지퍼가. 뭐야, 그냥 괜찮을 것 같은데? 근데 좀, 지금 내 허리가 여기 있는데, 지금 이렇게 올라와. 살짝 진청 같은? 한번 입어볼까? 자, 혹시요, 이거. 몇 시에요? 사이즈가? 프리 사이즈예요? 허리는 28인데 아마 한 30 입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큰가? 엉덩이가 커. 그 항상 쇼핑은 가슴이 설레서 알지? 항상 몇 개는 막 이렇게 지르고 가고. 이거 괜찮아? 여기 보호대 들어간대. 이쁘지 않아? 그치? 네, 감사합니다. 나 저것도 입어볼까? 아, 근데 나 이거 궁금했어. 이거 되게 편하다. 허리가. 이거 괜찮은데? 이거 엉덩이가 너무 커서 그런가? 그러면 저거 좀 어두운 색상 입어볼까? 이거 내가 말했던 거 이거. 왜? 아니 왜? 별로야? 근데 약간 이거 되게 편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아. 이거 그지? 허리까지 올라와서 편한 것 같아. 밴딩. 이게 제일 무난한 청바지. 근데 검정색 있으니까 밝은 색을 살까? 이거 두 색상 다야. 착용감 너무 좋아. 검정색이 낫나 아니면은 이 색이 낫나? 이거 너무 귀엽다. 그치? 색상 봐. 이거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입어보고 신발이랑 입어보고 결제하고 가자. 아이고, 한 치수 크게 입어야 될 것 같아. 여기가 터질 것 같아. 나 이게 색깔이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지 않아? 아닌가? 그치? 이게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 이거 되게 편해. 좀 널널하게 나와서 겁나 편해. 이것도 여기에 보드 들어가네. 이렇게. 이거 너무 이쁘다.
분리 되는데? 분리인데? 근데 되게 딱 맞아. 나 원래 다른 거 되게 길거나 막 그랬거든? 이거는 진짜 딱 맞네. 여기까지. 근데 가죽은 너무 힘들 것 같아. 이거랑 이걸로 살 거야. 남색 밀리터리. 근데 이거는 약간 추리하게 푸드티 같은 거. 가볍게 탈 때. 이거랑요. 예. 이거로 주세요. 의도치 않게 거의 레빗으로 깔맞춤하게 생겼어. 프로텍터를 골라서 껴줄 수도 있나 봐. 근데 나는 와인딩 타러 갈 때는 슈트 입고 탈 거야. 오프라인 오면은 할인이 되는 거예요? 오프라인이랑 온라인이랑 좀 별도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할인율이 조금 틀려요. 매장대로 좀 할인이 상품이 있어서 해드릴게요. 31만 4,200원. 할부 어떻게 드릴까요? 일시불 해주세요. 네, 백사인 부탁드릴게요. 얼마 안 나오지 않아? 왜냐면 자켓을 안 샀으니까. 자켓이 50원 나요. 자켓이 제일 비싸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1차로 하이라이트에 가서 하이라이트 지금 1차로 하이라이더에 가서 쇼핑을 마쳤고 그다음에 NTB로 가려고 합니다. NTB로 가서 나머지 쇼핑을 해볼게요. 지금 NTB에 왔는데 여기 들어오는 곳이 되게 독특해요. 그냥 아파트로 들어오더라고요. 일단 NTB로 매장으로 들어가볼게요. 안녕하세요. 되게 특이하다. 요거. 이게 제일 무난하다. 이거는요? 이게 깔끔하고 이쁘다, 여기가. 제일 무난하네. 근데 남자들 거 너무 예쁜 거 많아. 이거 여자 건가? 이거 이쁘다. 이거 뭐야? 이거 어디 거야? 이거 몇 번 본 거 같은데. 이거 좀 괜찮지 않냐? 그러니까. 내가 이걸 원했었거든. 벗는 게 너무 불편해가지고 이거 다 여자 거죠? 네네. 안 그래도 이거 이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이제 초록색 진짜 저희 그냥 캔버스 같고 일반 신발 그러니까 캔버스 같다. 색상이랑 디자인이 되게 이쁜 것 같아 이거. 네 이게요? 이거 되게 편하다. 나 이게 더 편한 것 같아. 이게 내가 그 전에 샀던 거는 이 밑이라고 해야 되나? 여기서부터 허리까지 올라오는 그게 되게 짧아가지고 되게 불편했거든요. 그리고 이 스판이라고 해야 되나? 그 스판력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소비가 되는 데 있어서 일반 데님보다 오토바이 탈 때 가볍게, 그러니까 캐주얼하게 입을 수 있는 그런 저지? 보호대 들어가 있어. 나 이거 처음 보는데? 이런 후리스 느낌이구나. 근데 좀 특이하다. 이것도 신기하다. 이런 완전 캐주얼 식이구나. 이건 사계절용이에요? 여름용. 완전 내가 쓰는 그 메쉬보다는 조금 하드 타입이네요. 가죽하고. 네. 이거는 어디 거지? 그래, 이런 거. 완전 완전 그 뭐라 해야 되지? 가죽 없는 거.
그래서 손바닥 쪽은 가죽이고 다 돼 있어가지고. 여기는 이제 제일 많이, 그러니까 넘어졌을 때 제일 많이 다치는 데가 일단 여기. 여기가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여기. 그래서 여기만 있으면 이렇게 된 것 같아. 근데 오늘 예상보다 쫓겼었어. 어, 잠깐만. 15만 9천 원인데 뭔가 잘못 찍힌 것 같은데? 기분 탓인, 기분 탓인. 어, 근데 이거 가방도 되게 이쁘게 주시는데?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가자. 네. 내가 샀던 게 뭐였지? 부츠랑 바지 두 개. 야, 나 바지만 두 개 샀어. 아니, 실은 내가 그 자켓을 사둔 게 있거든요. 그거랑, 여름 자켓은, 자켓 진짜 그냥 너무 많아. 다음에는 또 약간 캐주얼한 상의? 그 사고 싶긴 한데, 일단은 제가 산 것들을 한번 입어보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쇼핑을 하고 왔는데 제가 기존에 샀던 자켓이에요. 자꾸 댓글로, 인스타그램 댓글로 자꾸 가물치라 그러는데 가물치 아니고 표범이에요, 표범. 보시면 표범문인데 이거를 샀어요. 이 라이딩진은 골반에 이만한 두께의 그 골반 패드가 있었는데 저는 이제 불편해가지고 뺐어요. 그리고 그거 말고 이제 여기 무릎에는 조금 소프트 타입의 보호대가 들어있는 라이딩진을 샀어요. 슈즈를 샀는데 오늘 타가지고 더러워졌어요. 어때요? 괜찮지 않나? 그리고 한 가지를 더 샀는데 그냥 옷 갈아입고 올게요. 그리고 바지 라이딩진 하나랑 진짜 편하게 입을 라이딩진 하나랑 여름에 가볍게 입을 저지 스타일의 자켓을 하나 샀어요. 좀 마음에 들었던 부분이 뭐냐면은 가슴에 가슴 보호대랑 등 보호대가 탑재돼 있어요. 그래서 좀 괜찮은 것 같고 바지는 완전 힙스러운데 엄청 약간 되게 헐렁한 느낌의 그런 바지예요. 그래서 이거랑 같이 입을 거예요. 이런 느낌입니다. 근데 이제 얘가 너무 길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돼요. 그래서 얘를 한 수선을 좀 하고 이거를 조금 이렇게 수선을 해서 입으면 예쁠 것 같아요. 그죠? 그치? 일상복 같이. 아, 이거를 진짜 힘들게 찾았는데 없어. 엄청 없어서. 아니, 마음에 드는 디자인이 없어서 그냥 이제 이거를 샀는데 되게 좋은 게 이거 들어있어. 완전 튼튼해요. 여기도 들어있고. 이렇게 저의 쇼핑이 끝났습니다. 새로운 모습으로 여러분께 보여드릴게요. 안녕.